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 회전 냄비로 유명한 롤팬으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총 3가지 레시피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벤트도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얻어가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롤팬 선물도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뉴, 젓지 않아도 되는 현미 야채죽. 매번 죽 할 때 불 앞에서 계속 저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롤팬을 활용하니까 정말 자동 완성되는 야채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파프리카 가루, 마늘가루, 소금 이렇게 양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름 대신 물로 볶아줍니다. 자동 회전 팬이 있어서 따로 젓지 않아도 냄비가 알아서 자동으로 요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불린 현미 100g, 준비한 육수를 쌀과 야채가 푹 잠기게끔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정말 끝입니다. 20분, 30분 조리하고 나면 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쉽죠? 불 앞에서 젓지 않아도 되고 냄비가 알아서 요리를 해주니까 정말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세척할 때도 간단하게 분리를 하면 아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돌핏 다이어트에서 탄수식 할 때 현미, 쌀 하루에 푸짐하게 먹도록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롤팬 사용하시면 현미 야채죽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과 깨소금 넣어서 아주 고소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 초간단 자동 완성 카레찜닭. 닭다리를 준비를 해주시고 월계수잎과 물을 넣어서 우선 한번 익혀줄게요. 후추와 생강가루를 넣어서 잡내를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익혀주면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고 더 깔끔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롤팬이 알아서 저으면서 익혀주고 있어요. 닭이 익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에리스리톨, 물 1:1:1 비율로 넣고 생강가루 1티스푼, 그리고 여주 발효액 넣었어요. 매실액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두 매운맛 1티스푼, 카레가루 듬뿍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매운맛을 싫어하시면 연두는 빼주세요. 자, 이제 닭이 익었어요. 준비한 감자, 당근, 양파, 파 이렇게 저는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준비한 양념 부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바질가루 활용해서 마지막 간을 맞춰주고 이제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또 롤팬이 자동으로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지막에 5분 남겨두고 당면을 넣었어요. 당면은 좀 마지막에 넣으시면 퍼지지 않고 잘 익힐 수 있어요. 이렇게나 간단하게 찜닭을 완성할 수 있죠. 세 번째 메뉴는 유자잼을 준비해 보았어요. 유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씨를 제거하고 껍질의 하얀 부분은 다 제거하시고 노란 부분만 따로 남겨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물을 조금 첨가해서 갈아주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간 유자를
롤팬에 부어줍니다. 중약불로 익힐 건데요. 설탕 대신 매실액 한 컵을 넣어주고 에리스리톨 두 스푼을 넣어주었어요. 설탕 대신 치아씨드 20g 정도를 넣었어요. 치아씨드의 식이섬유가 잼의 식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설탕이 없어도 잼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치아씨드. 그리고 이건 오렌지 오일인데요. 오렌지 오일을 한 6-7방울 넣어서 잼이 더 깊은 풍미가 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20분 정도 지나니까 바로 잼이 완성됐어요. 정말 쉽죠? 그 전에는 잼을 만들 때 계속 불 앞에서 봐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빵에 발라 먹으니까 너무 좋죠. 칼로리 부담도 없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상큼한 유자잼이 완성이 되었어요. 롤팬을 활용해서 세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롤팬을 활용한 다이어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돌핏 카페에 오셔서 이벤트 신청도 하시고 레시피 정보, 다이어트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